안녕하세요. 잘 먹고 다니는 외길입니다. 종각역 인근 술 마시기 좋은 일식집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아 제가 보기에는 숨어있는 맛집인데요. 저는 정말 여기 너무 좋아합니다. 이전하기 전에는 을지로 지하상가에서 운영을 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확장 이전했습니다. 웃으시개는 한동훈 셰프님이 이끌고 있고 셰프님은 한식, 일식, 양식, 중식 능통하신 만능 셰프님이십니다. 웃으시개는 점심 식사 메뉴로 알탕도 좋지만 기가 막힌 숙성회를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코스 요리가 가장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리고 홍어도 상당히 유명한데요. 저는 사실 홍어를 잘 못 먹어서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홍어 좋아하시면 미리 전화로 문의하고 방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는 인근 공영 주차장에 하면 되고요. 지하철 종각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게 내부는 꽤 넓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6인석 카운터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날 5명으로 예약을 했고 1인 7만원에 보고 코스로 요청드렸습니다. 1인 7만원에 복사심의가 포함된 코스를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곳인데요. 같이 나오는 요리들을 보면 한 번 더 놀라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사케 가격이 저렴해서 사케로 달렸습니다. 쿨키즈는 와인과 사케는 만원이고 1800ml짜리 술이나 위스키, 백주 등은 2만원입니다. 시작은 따뜻한 어죽이 나왔습니다. 달근한 맛이 좋았고 간도 간간해서 시작으로 아주 좋네요. 맛이 꽤 좋았는데요. 양이 적어서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5인 예약의 복사시미입니다. 그냥 바로 돌직구 같은 메인이 나왔습니다. 원래 제일 맛있는 건 가장 먼저 먹는 게 가장 맛있기도 하죠. 그릇이 비칠 정도로 투명한데요. 정말 정갈한 모양입니다. 사시미만 봐도 셰프님의 실력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그런 곳이죠. 보고는 대체적으로 육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최대한 얇게 썰어서 먹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가게에 따라서 적당히 숙성을 한 보고를 조금은 두툼하게 썰어서 내주시는 곳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게에서는 이렇게 얇게 썰어서 내주시죠. 처음에는 복사시미만 먹어봤는데요. 하얀 도화지 같은 맛이었습니다. 상당히 담백하고 씹을수록 생선의 단맛이 미세하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얇게 썰어낸 덕분에 딱딱하거나 질긴 느낌 없이 부드럽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접시 가운데로 갈수록 뱃살 부분인 듯한 느낌인데요. 쫄깃한 식감이 좀 더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복사시미는 미나리와 같이 먹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저는 그냥 와사비에 간장 찍어 먹는 방법이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씹을수록 달근한 맛이 올라오는 복사시미를 먹고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복사시미가 끝나고 바로 모듬 사시미가 나왔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참치 앞가미, 오도로, 광어 지느러미, 도미, 연어, 광어, 전복, 메카도로 뱃살, 방어 뱃살이 나왔고 가운데는 숭어와 고노와다도 올려주셨습니다. 사시미는 생선의 크기가 클수록 맛이 좋고 다양한 맛으로 즐길 수 있는데요. 모듬 사시미의 크기만 봐도 상당히 큰 생선으로 만든 사시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인 7만원 구성에 정말 아낌없이 주셨는데요. 심지어 오도로는 1번 도로로 나왔습니다. 모듬 사시미의 생선 숙성도 아주 좋았는데요. 특히 도미와 광어 지느러미가 가장 맛있었습니다. 두툼한 도미 뱃살을 마스카와 방식으로 내주셨는데요. 정말 너무 달달했습니다. 술이 콸콸 넘어가는 맛이네요. 그리고 칼집이 깊게 들어간 광어 지느러미는 부드러운 맛과 쫄깃한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었는데요. 고소한 지방 맛도 최고였습니다. 방어 뱃살, 오도로, 아까미도 맛있었고 모듬 사시미 정말 너무 추천입니다. 이 가격에 이런 구성으로 나오는 곳은 아마 전국에 여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가 아니라 모듬 사시미 메뉴도 따로 있는데요. 별도로 주문하면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점심에 식사로 가거나 저녁에는 항상 코스로 먹습니다. 방어 가마살을 이렇게 많이 주는 곳은 생전 처음 봤습니다. 모듬 사시미에서 방어 뱃살을 주셨다고 해서 방어 가마살만 따로 주셨는데요. 황홀한 구성입니다. 2월 초에 방문했었기 때문에 방어의 지방 맛이 최고로 많이 올라왔을 시기였는데요. 서걱거리는 식감에 터지는 지방 맛이 너무 좋습니다. 위에는 금가루까지 살짝 올려주셨습니다. 보고 사시미부터 모듬 사시미, 방어 가마살까지 세 번의 사시미가 계속해서 쭉쭉쭉 나오네요. 중간에 요리 몇 개 나올 법도 한데 정말 돌직구 같은 코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코스가 더 좋습니다. 쓰잘데기 없이 구색 맞추기 음식을 내주는 것보다는 메인에 힘을 쏟아서 내주는 곳을 더 좋아합니다. 오랜만에 방어 가마살까지 푸짐하게 먹었습니다. 역시나 개체가 꽤 큰 문어를 썰어낸 듯한 문어 숙회도 나왔습니다. 문어 역시 크면 클수록 더 맛이 좋죠.
문어 숙회는 껍질에 질겅거림이 전혀 없는 맛인데요. 상당히 잘 삶아냈습니다. 쫄깃하면서 질겅거리지 않아 계속 들어가는 맛이네요. 그리고 마늘 참기름장이 참 잘 어울리는데요. 왠지 익숙하면서 더 맛있는 맛입니다. 광어 머리를 넣어서 끓인 광어 머리 미역국이 중간에 나왔습니다. 차가운 음식만 먹다가 따뜻하게 속을 데우고 이제 따뜻한 음식으로 가는 신호탄인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저는 미역을 못 먹어서 미역은 손도 못 댔는데요. 같이 갔었던 일행에 따르면 미역국도 상당히 맛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어 알도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광어 알은 정말 처음 보네요. 이래저래 신기하고 맛있었다고 하는 미역국이었습니다. 역시나 꽤 커다란 붕장어로 내주신 붕장어 구이도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상당히 큰 생선을 사용하는 느낌인데요. 역시 생선은 클수록 맛있습니다. 소금구이로 내주셨는데요. 산초가루를 같이 내주십니다. 장어는 왠지 산초가루와 찰떡궁합인 느낌입니다. 산초가루 찍어서 먹으면 두툼한 붕장어의 맛이 훨씬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시가 살짝 씹히지만 크게 거스릴 정도는 아니었고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조금은 퓨전으로 나온 광어 튀김입니다. 광어는 개체가 좀 작아서 두 개를 주셨습니다. 광어를 튀기고 칠리소스를 올렸는데요. 튀긴 누룽지로 마무리했습니다. 칠리소스는 왠지 중식당에 온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매콤하면서 달달한 느낌이 좋았습니다. 칠리소스가 너무 맛있어서 밥 비벼서 먹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신의 한수는 위에 올라간 튀긴 누룽지였는데요. 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맛을 동시에 잡아줘서 상당히 괜찮은 조합이었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푸짐한 구성입니다. 보고도 모자라서 아귀까지 넣어서 내주신 보고 아귀 수육입니다. 냄비가 조금 신기했는데요. 물이 넘치다가 잠잠해지고 넘치다가 잠잠해지는 그런 그릇이었습니다. 그릇 위에는 아귀, 보고, 보고 정소, 아귀 간이 수북히 쌓여있는데요. 밑에는 맛있는 국물이 가득 들어가 있었습니다. 국물 자체는 간이 살짝 부족했지만 밥이랑 같이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백한 느낌이 아주 좋았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해장되는 아이템이네요. 간이 조금 약하다고 생각이 들면 간장이나 소금을 넣기보다는 조금 더 끓여서 먹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정소, 시락고와 아귀간, 앙키모도 푸짐하게 들어있는데요. 부드러운 보고정소는 정말 별미 중 별미죠. 보고정소는 보통 구워서 많이 먹는데 이렇게 수육으로 먹어도 맛있네요. 마무리 식사까지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마지막 식사는 후토마키가 나왔습니다. 새우튀김과 방어, 계란말이가 들어간 후토마키인데요. 달달하면서 바삭한 식감도 잘 잡아줘서 맛있습니다. 식사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디저트는 아이스크림 튀김이 나왔습니다. 조금은 색다른 구성이었는데요. 맛있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가게인데요. 같이 가셨던 분들 모두 상당히 만족하셔서 아주 기분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보고회는 가격대가 높아 쉽게 먹을 수 있는 메뉴는 아닌데요.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기분 좋게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우스시계입니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격에 이렇게까지 내주는 가게는 흔치 않죠. 식사 메뉴로는 알탕도 유명한데요. 저녁 코스 요리 무조건 추천입니다. 예약할 때 선호하는 메뉴를 미리 협의해서 예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